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샤입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식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굉장히 차를 마시고 그리고 음료를 마시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 중에서도 케피어로 알려진 러시아의 키피르라는 음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피르는 무엇일까요? 키피르는 유제품이고 몸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국민 음료입니다. 자, 색은 흰색이며 그리고 맛은 그릭 요거트 또는 살짝 상한 우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피르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키피르의 고향은 북카프카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카프카즈 지역은 산 지역이죠, 그렇죠? 이 산에 살던 사람들은 키피르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키피르는 몸에 굉장히 좋다고 믿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도 이 음료를 너무 마시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중독성 있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불로장생의 음료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우리 키피르를 가져와서 산업화를 하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팔고 우리가 마시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키피르를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조법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카프카즈 사람들은 제조법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자, 몸에도 좋고 중독성 있고 맛있으니까 남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우리만 만들어서 우리만 마시자. 좋은 거는 우리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블란도브라는 아저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블란도브라는 아저씨가 누구냐면 유제품 공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백종원 아저씨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해가 쉽죠? 자, 블란도브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키피르를 좀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블란도브라는 아저씨는 자신의 유능한 여직원인 이리나 사카라바를 보내게 됩니다. 너 가서 키피르 제조법 좀 알아와. 근데 이 이리나는 또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웠던 여성분이었대요. 자, 그래서 이 이리나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직원이 같이 산으로 갑니다. 누구한테? 영주에게. 레크미르사라는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는 치즈와 우유를 판매했던 주업으로 삼았던 그런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를 찾아가서 우리 키피르의 제조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영주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들을 좋게 맞이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맞이를 하고, 네, 알았어요. 제 비밀을 다 알려드릴게요. 키피르의 제조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했는데 나중에 단 1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떠날 때 이리나와 그의 직원은 굉장히 슬픈 발걸음을 합니다. 집으로. 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리나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납치를 해요. 자, 납치한 이리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한 마을로 데려가게 됩니다. 마을로 데려가서 이제 한 늙은 할머니가 이리나한테 키피르를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 영주에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너는 그의 신부가 될 거야. 알고 보니 그런 전통이 있었죠. 신부가 마음에 들면 보쌈을 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그 영주가 나타나서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내 부하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랑 결혼을 하시겠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 같으면 결혼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리나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때 때 맞춰서 러시아 군인들이 옵니다. 왜냐면 러시아 측에서는 이리나를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구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구해줍니다. 자, 근데 영주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영주가 이리나를 무단으로 납치를 했으니까, 이리나는 러시아의 국민이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판사가, 아이, 그래도 얘네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좀 좋게 넘어가지 않을래요? 그래서 이리나가 말합니다. 아, 용서를 해드리죠. 용서를 하겠습니다. 단, 저한테 키피르의 제조법을 알려준다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키피르는 모두가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콜라처럼 몸에 좋으니까 약국에서만 판매가 됐는데 20세기 초반에는 모든 국민들이 즐겨 마실 수 있는 그런 국민 음료가 되었다. 그게 키피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2021학년도 수능의 9번 문제로 키피르에 대한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음에 키피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이 키피르라는 음료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마트나 아니면 카페에서도 많이 케피르를 판매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게 되시면 한 번쯤 구매해서 마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다양한 정보와 그런 꿀팁들은 저희가 수업 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바이바이.